둘, 셋! 안녕하세요! 스테이씨입니다! 네,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윤이 짱 좋아하는 영러브닷컴 수록곡은? 수민! 영러브. 영러브? 영러브 아니죠? 영러브, 영러브! 수민 언니, 정답! 맞아요. 영러브라고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 스타일이 락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두 번째, 윤이 최근에 자신의 텐션이 짱 높다고 느낀 순간은? 너무 많은데? 아이사! 방금 전에 저희가 이거 대기할 때 뭐 윤이가 호호 호호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그때 안... 아 수민! 아이돌 라디오 가기 전 땡! 아 세은! 매일! 정답! 오! 오! 뭐야? 세은 언니? 정답! 아! 뿅! 시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봄 노래는? 봄 수민, 노래. 수민! 봄 사람 벚꽃 말고 아이유 선배님 노래겠죠? 네, 정답입니다. 혹시 누가 불러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시작!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 눈 앞에 살랑거려도 와! 아, 또 귀 빨개진 것 같아. 자, 시은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? 근데 힌트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문득 생각나는 말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로 꼽았고. 윤! 시은아, 이 영상 언제까지 보내면 되니? 땡땡! 수민! 네? 아, 춤 많이 들었네. 땡! 수민, 음색 좋다. 땡! 수민, 아, 이분 노래 잘 어울리네. 땡! 수민, 이 머리가 찰떡이네. 땡! 수민, 맞출 수 있어, 이거? 우리 활동한 거 중에 최근에 있었던 걸 보고 이제 연락이 왔던 거. 윤! 네? 유스케 잘 봤다. 유스케 춤이 너무 짧게 나왔다. 우리 딸 유스케에서도 늘 잘 부르나. 네, 유스케 보신 날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시은아 너무 잘 봤다고 노래도 짱이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왔던 문자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네. 뿅. 제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짱 큰 목표는? 윤. 할머니 돼서 빌보드에서 무대하기.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. 시은! 스테이씨! 계약 끝나도 재계약. 아니야! 수민! 스테이씨 오랫동안 건강하기. 어? 딩동댕! 이거지! 딩동댕! 네, 모두가 건강하고 이번 활동 때 절대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뿅! 첫 번째 문제! 아이사가 짱 아끼는 패션 아이템은? 수민! 신발! 땡! 시은! 네? 가방! 딩동댕!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난 건 바지였거든요. 되게 좋아하는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는 멤버들이 모를 것 같았어요. 이것도 어려워요. 아이사가 짱 인상 깊게 보았던 나에 대한 댓글은?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달 수 있는 그런 댓글이에요. 윤! 네. 아이사 와랄랄라 해버리고 싶다. 네? 어? 와랄랄라 해버리고 싶다. 아니에요! 시은! 아이사 많이 늘었다. 성장했다! 아이사! 딩동댕! 아, 사실 이거 바로 생각했는데 좀 고민했거든. 아 진짜요? 그 제가 딱 인상 깊게 봤던 댓글은 매컴백마다 성장한 것 같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. 뿅! 수민이 하루 중 짱 좋아하는 시간은? 아이사! 자기 전. 제이! 아침 밥 먹는 시간. 시은! 준비를 다 마치고 나가기 전에 영상 보면서 잠깐의 그 여유. 와, 어떻게 알았어? 딱 정확해, 딱 정확해. 일단 아침에 일단 피곤하지 않아서 일찍 깼는데 나가기 전에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 남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남으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. 빨래하고 막 정리하고 영상 보고 막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. 수민이 멤버들로부터 짱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? 아, 이거 나도 어려워, 사실. 아, 모르겠어. 아, 모르겠다. 근데 제가 그냥 정도 알려드릴게요. 근데 저도 뭐라는지 기억이 살짝 안 나거든요? 근데 윤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 수민 언니는 뭐 리더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이거에 반동을 받았었어요. 아 그 말이 기억이 안 나, 사실. 아 뭔지 알겠다. 그러니까 뭔 포인트인지 뭐 알겠다. 수민 언니 그거 하는 거예요, 제가. 너 리더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. 맞아. 그때입니다. 네. 이제 뿅! 첫 번째, 세은이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. 윤희! 아, 25, 21. 맞아요. 아, 완전 안 봤는데 셋인 건 알아요. 이거 진짜 명장면인데
우리 둘만 있을 때는 행복해도 돼. 우리 둘만 몰래 행복하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지끈지끈. 알겠어. 세은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. 세은이 짱 좋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? 아이사. 얼굴. 아니.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과 헤어와 의상을 봤을 때. 아니에요. 아 진짜 싫어요. 내 얼굴에 관한 거긴 해. 화장실에서. 시은! 맞아요. 어? 어? 맞아!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? 아니! 씻으면서 거울 볼 때! 아니! 수미! 세수하고 난 직후! 어, 내가 말했는데! 말했잖아! 야, 근데 나도 아까 말했어. 샤워하고 난 직후라 했지. 근데 뭐 귀에 안 박혔나봐요. 아, 그런가 봐. 내가 잘 맞게 말했으니까. 직후. 네, 지금까지 짱티 씨가 짱 좋아하는 것들을 추측해본 추측 인터뷰였습니다. 네. 저희 스테이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끌레는 4월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스테이스였습니다. 안녕. 짱티씨였습니다. 4월에 만나요. 안녕. Coming soon.